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한글 필기체 수강을 하고, 뭐, 논술이나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다. 뭐, 이런 쪽지나 후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2차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회계사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되게 많이 쓰신대요. 근데 제가 딱히 숫자 강의를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헌법 몇조할때 그때 잠깐 나오는 숫자가 다고요. 키 있진 않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요청도 많고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숫자는 무조건 기울여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써줘요. 필기체니까 밑줄에 맞추지 않고 가운데에 맞추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1입니다. 1을 그냥 이렇게 톡, 톡, 스냅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이래도 1인 거다 알아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 2는, 아니면 여기서 굴리든지, 최대한 꼭지점을 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 빼고는 기울기가 애매하잖아요. 1처럼 가상의 선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울기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3. 아래가 더 커야지 보기가 좋아요. 근데 얘네들 다서 있죠, 지금. 나머지랑 똑같이 기울여주세요. 다음에 4. 여기를 꼭지점을 만들지 말고 살짝 굴려주세요. 곡선이 나오게. 꼭지점은 최대한 없앨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음에 5. 5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쓰다가도 끝이 아니라 밑에서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6도 방법 없죠? 7. 7은 확실히 7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써요. 아니면 어차피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한번 이렇게 쓰세요. 8은 어쩔 수 없어요. 8. 대신에 끝을 딱 쳐서 여기를 안 막아도 되니까 그냥 쳐버리세요. 어차피 8이니까. 정자는 가다가 멈췄잖아요. 돌아오면서 멈췄는데 얘는 그냥 직선으로 빼세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나가면 좀 보기 그렇죠. 적당히 이 정도. 그다음에 9. 답이 없죠. 근데 이때 9는 쓰고 끝을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처럼 톡 쳐주세요. 스냅으로. 그다음에 0은 정원에 가깝게 잡겠습니다. 아니면 0을 잃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따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0까지 쓰면 1, 2, 3, 4, 5, 6, 7, 8, 9, 0. 아, 0은 이렇게 쓰죠. 제가 거의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38,900원 389땡땡 0을 작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도 좀 이상한데 12,600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를 작게 쓰는 게 제일 빨라요. 글씨를 쓰더라도 크기를 줄이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는 뭔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보통 저는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정자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쓰면서 하는데, 빠르게 숫자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글씨의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스냅으로 쓸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하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게안 생기는 게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구랑 헷갈릴 수도 있고. 칠도 한 번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좀 어수선했던 자 강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클래스 101 강의를 들어주시고, 제 유튜브도 봐주시고, 문구점에서 제가 만든 문구들도 구매해주시고, 그다음에 제 책도 사서 봐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공간도 하나 좀 무리해서 얻었거든요. 지금 있는 문구점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공간 자체가 좁아서 되게 눈치 보인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 못 있겠고 말 붙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데, 새로운 공간은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1인 소파 이런 데서 앉아서 쉬시면서 천천히 거기 안에 있는 책을 뭐 꺼내 보셔도 되고, 아니면 1인 테이블에서 필사를 하시거나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